5번 이서울 후보입니다, 여러분. 기호 5번 이성원입니다. 저는 정치인을 한 지 30년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한테 발탁이 돼서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36살에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하고 그리고 서울 서대문 갑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정말 김영삼 대통령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3당 합당을 통해서 산업화와 우리 민주화 세력을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척결, 금융실명제 실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이뤄낸 분이 바로 YS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YS는 우리 대한민국의 적폐를 확실하게 청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 청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말하는 적폐 청산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은 반대하는 우파 세력을 괴멸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그들의 뜻입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청문회 했습니다. 국회 청문회 다 내용 무시하고 여론조사가 높으니까 이게 국민이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임명했었습니까? 그러면 여론조사 지지율 떨어지면은 그 장관들 해임할 겁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0% 밑으로 떨어지면 사임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시작입니다. 이제 오늘이 정말 6.25 67돌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3만 6,500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3만 6,500명. 그런데 그 이래로 거의 60년 동안 우리는 혈맹관계를 유지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미 간의 혈맹관계가 지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 개발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거 막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추진했지만 이 사드 배치를 지금 연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너무 놀랐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 건물을 사드를 반대하는 자들이 에워싸고 포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 애국 세력들을 적폐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들로부터 능멸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대.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곳 부산은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우리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오만과 불성에 빠져있는 문재인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해냅시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더운 여름에 등산화를 신고 왔습니다. 이 등급이 다 다른 등산화입니다. 이 등산화는 30년 전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산악회 만들어서 YS가 다닐 때 같이 다니면서 전국을 누볐던 그 등산화입니다. 저 이 등산화 정신으로 불굴의 투지로 우리 자유한국당을 확실하게
갈아엎어서 대혁신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저 진심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한번 저에게 최고위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좌파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절단내지 못하도록 저 이성은이가 앞장서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구국의 가장 선봉에 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목숨 바쳐 투쟁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 이성은이는 30년 정치하는 동안 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당에서 불효놈을 따라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보수 세력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러려 그러면은 계파주의를 철저히 청산하고 그리고 인적 쇄신을 하고 그리고 논의구조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저 이성은이 우리 젊은 사람들을 더 환호하는 당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20번까지 좀 젊은 사람들이 대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일 하겠습니다. 저 원내위원장 대표 맡고 있습니다. 지구당 반드시 부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당 지도부가 영남 지도부와 더불어서 수도권에서도 한 명 나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 이성은이는 서울 서대문 출신 수도권 후보입니다. 이제 두 표 찍으니까 영남이 한 표, 수도권이 한 표, 저 이성은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오면은 오뎅이 생각납니다. 오뎅, 부산 오뎅 5번 이성은입니다.